며칠 전에 발견했던 팽이버섯을 너무 크기가 작아서 채취를 안 하고 놔뒀었는데 어제 아래 일요일 날 비가 오면서 이렇게 많이 커버렸습니다. 죽은 뽕나무 그루터기인데 해마다 여기서 엄청 많은 양을 채취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얼마 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비가 오면서 엄청나게 크게 자랐네요. 시중에서 인공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팽이버섯은 하얀색인데 이렇게 자연산 팽이버섯은 이렇게 갈색입니다. 버섯 자체가 향도 좋고 또 요리를 해서 먹어보면은 쫄깃쫄깃한 씹는 맛이 식감이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거는 한번 놔둬볼까요? 또 혹시나 더 크려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루터기에도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크기가 아주 적습니다.
이것도 이제 더 놔두면은 더 클이라 보고 놔둬 보겠습니다.